어젯밤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가 1시간가량 역에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예린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김포공항역 개찰구 앞에 가득 모여 있고 소방대원들이 승강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김포공항역 9호선 승강장에서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강장 출입은 곧바로 제한됐습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자기 막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봉대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고로 김포공항역을 지나는 9호선 열차와 공항철도가 1시간가량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기계설비 점검 등에는 문제가 없어 밤 9시 반쯤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흰색 차량 두 대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성남 부근을 달리던 차가 역주행하던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상 주행하던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이 사망하고 두 차량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의 음주, 약물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